지금 이 시간에도 거룩한 진리의 소리를 사자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무명에 휩싸여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재강산 일양청이로다. 본래 우리의 성품이 원만한 줄을 깨달을 것 같으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비계인 뒤에 강산이 더 푸르러 보이는 것 같다. 물거거룡 능변하라. 현실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작은 것에라도 정성을 다할 것 같으면 고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길이 있고, 도정석불 자실령이로다. 도 닦는 것이 간절하게 정밀할 것 같으면 돌로 닦아 만든 부처도 스스로 신령스러워질 것이다. 오늘 소림사 참회살림 법회에 초청해 주셔서 주지스님께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불교는 인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 부처의 성품을 찾자는 종교입니다. 부처의 성품을 찾자는 말은 본래 있기 때문에 찾자는 것이지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본성은 말이죠, 부처님의 성품과 조금 더 다름이 없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참 존재로 그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대각을 성취하신 뒤에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또 보니까 우리 중생들 마음도 부처님 성품과 조금 더 그 덕스러운 성품이 조금 더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하신 그 화엄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대반 열반경에도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중생들에게 또 일러 말씀하십니다. 나는 80년 동안 이 사바세계에 머물다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많은 교화를 했지만은 교화할 것이 없더라. 왜? 원래 우리 중생 마음은 부처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대반 열반경에도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고 하면은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다.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갖추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경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꽃이 피어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마음의 한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참으로 대성근기는 이러한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의 본성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서 그대로 이 삶을 진여자리에서 조금 더 어긋나지 아니하고 잡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법화경의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일대사 인연을 알리려고 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이야기를 알리려고 오셨던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이 왜 오늘날 이렇게 중생의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가? 탐진치 삼독 근본 무명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욕심을 내어서 물질에 집착하여 그 물질을 탐착하다 보니 눈이 가려져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암흑의 세계를 우리가 이어져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본래 선언하신 인간 본질에 우리의 자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항상 믿고 여기에 의지해서 정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안과 밖이 청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안은 어떻게 청정한 것인가? 마음이 잡념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안으로 청정한 것이고 밖으로 청정한 것은 오염된 이 세계에 물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밖이 청정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어있다고 그러고 경전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는고 하면은 금강경에는 이것을 여시라고 그랬습니다. 여시. 이와 같이 공부해.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육조스님의 육조단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내외가 명철해야 된다. 안과 밖이 항상 좀 맑은 유리병에 불을 밝힌 것과 같이 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과 밖이 밝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깨어있어라. 무엇을 깨어있느냐?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그 본질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걸 믿고서는 부처의 행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제법부동 본래적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마음법이라는 것은 오염된 것도 아니고 중생심도 아니다. 본래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정말 부처 성품과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산성이 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본질적으로는 부처님과 같지만은 우리는 탐진치에 집착해서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매달려서 그리고 스스로 지옥을 엮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행하는 것을 하루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수행을 정말 쫓기는 사람처럼 꽃피를 늦춰서도 아니 되고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정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죽을 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반야심경에는 반야바라밀다라고 그랬어요. 또 이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부처님의 실상과 궁극의 세계가 있는 그 실상의 세계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그랬다. 경전에 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산성과 제게 주어진 한 시간 반 동안에 부처님 공부를 좀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법문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 과정을 밟는 그런 감각의 불교에 대한 상당한 이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 소림사는 부산에서도 포교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선원에서도 간간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산의 여러 사찰 가운데 안전자리에서 열심히 정진하며 포교하는 것이 그 자리가 중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포교를 하되 내면적으로 질적으로 얼마만큼 부처님의 정법, 정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에 초청하신 어른 법사 스님네들이 쭉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보니 어제는 해국 큰스님이 법문하셨고 또 내일은 무진장 큰스님이 하시고 또 다음날에는 행스님이 하신다고. 사실은 어제 법문하신 해국 큰스님 같은 분들은 참 선원에서 함께 정진을 하셨지만은 불교의 교학과 그리고 실참과 이러한 것을 다 준비하셔서 대중 속에 뛰어들어 부처님의 바른 정견 여러분에게 바른 안목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분이 그리 흔치를 않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지나가시는 것만 하더라도 이 자리가 부처님의 참으로 정법이 만년토록 머물 수 있는 그런 큰 인연의 도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회살림 법회를 하는데 많은 스님네들께서
참회에 대한 심지 법문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 가르친 교학의 법을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부처님의 불법이 인도에서 설산 히말라야를 돌아서 실크로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다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벽제 불교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러한 불교를 우리는 대승불교다. 북방아시아 쪽은 대승불교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해서 미얀마, 버마 말이죠. 버마로 해서 태국으로 해서 들어간 것을 남방불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도에서 부처님의 불법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그 넓은 대륙의 중원천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불법이 꽃이 피게끔 했던 그러한 과정을 쭉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골수가 되고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법문이 아마 대단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히 큰 공부를 하고 가실 겁니다. 부처님이 인도에 오시는 것이 서기 기원전 말이죠. 500년에서 600년경에 부처님이 인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설산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면서 대각을 증각하시고 49년 동안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시고 우리 이런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부처님께서 49년간 법문을 하시고 80평생을 사시다가 열반에 드셨는데 그때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교학을 우리는 초기 불교라고 그럽니다. 처음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부처님이 계실 때 말씀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다. 그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로부터 100년 동안을 우리는 원시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 불교. 왜? 부처님께서 계실 때와 조금 더 부처님의 말씀이 그 원행이 어그러지지 않냐고 바로 전해지고 또 그러한 정법이 그대로 잘 살아서 중생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원행이 잘 보존됐다고 해서 원시 불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100년 그 100년 이후로부터 400년간의 불교가 지나오면서 그러한 불교를 우리는 부파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생소하실는지 모릅니다. 부파 불교다. 왜 부파 불교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글이 없다 보니까 구전으로 서로 듣고 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에 의해서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들은 사람은 이해를 달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이해를 달리한다 이 말이야. 나는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은 이런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수행자는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꾸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갈라졌다고 해가지고 부파불교, 파가 갈라진다고 해서 부파불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비달마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라는 말은
원어인데 번역하면은 무엇을 어떠한 존재를 놓고 분석한다는 이야기야. 부처님 말씀을 놓고 이제 분석해 보는 거야. 논으로 분석해 보는 거야. 그래 분석한다는 말이 이제 아비라는 말이야. 달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법을 달마라고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달마라고 한다. 그럼 부처님의 법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옳고 그르고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갖다가 논하는 시대가 400년간이나 이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기원전 100년까지 쭉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부파불교의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경전을 주로 아함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소승불교라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하자면은 원시경전의 가르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승불교라는 용어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한 원시경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은 대승불교는 왜 나오게 되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승불교는 스님들로부터 들었는데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함경이나 원시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만은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승경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참으로 그것은 위경이냐? 이것이 많은 학자들로 의해 가지고 논란이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승경전에 대한 소승경전의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자료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승경전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친설이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놀라운 사실이죠.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대승경전이야말로 부처님의 정말 정신과 사상을 담아서 바로 말씀하신 친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함경 자체의 경전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실 적에 항상 일반적으로 언제나 늘상 말씀하시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사제법과 수행체계의 팔증도를 이야기하죠. 사제법은 고진멸도, 팔증도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말하고 그리고 12연기법을 부처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것은 항상 부처님이 늘상 말씀하시던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 부처님께서 그 법을 전하심이 많은 그 성단에 일미합 성단으로부터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법이 또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일미 성단에로 의해서 전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비구들을 의해서 전해지는 부처님 말씀이 있고 네 번째는 한 수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것은 아함경에 그대로 사제법과 12연기법이 잘 초기 경전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미합 성단으로부터 들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많은 비구들로 인해서 또는 혼자 들은 비구로 인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잘 전해져 내려왔는데 부파불교라는 4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부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실상의 자리, 중도의 자리, 그러한 일불승의 대승의 그 법문을 갖다가 그 부파불교 시대의 수행자들이 잘못 전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듣고 내려오던 그 전함을 받은 수행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정법을 우리가 바로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게 이제 초기 대승불교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승불교를 주장하는 수행자들의 생각은 뭐냐? 부처님께서 참으로 원래 평등한 불성자리, 중도자리를 말씀을 하신 것을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거룩한 스승으로부터 참 훌륭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소위 말해서 큰 말글을 배웠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 들어오면서 그 말글을 종재기 글로 썼다 이 말이야. 세속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말글 배워가지고 소견이 트이지 아니하면은 종재기 법문을 해요. 글을 종재기 글로 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말글을 배워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쓰기 시작하면은 큰 가만히 글을 풀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심성 소견 안목에 달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초기 대승경전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부처님이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 전에 인도에 오셨다가 그리고 100년까지는 원시경전이 잘 보존되고 그 100년 이후로부터는 부파불교가 40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400년 이어지는 그 부파불교의 시대가 점차적으로 부처님의 정법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고서는 서기 기원전 100년 전부터 초기 대승경전이 일어나는데 그 초기 대승경전이 어떤 경전들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엄경, 화엄경 10주경이 초기에 일어난 경전들입니다. 그리고 또 법화경, 또 반야경, 정토경 이러한 경전들은 다 초기에 일어납니다. 부처님 가신 지 50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경전들입니다. 그럼 이 경전들은 그대로 아함경에 부처님이 본래 그 원시 경전에 이 성격이 그대로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종적으로만 생각해서 좁게만 생각했던 부파불교 시대의 그 사상을 흰적으로 널리 크게 일으킨 교법이 대승불교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시간적인 흐름의 변천에 의해 가지고 그 시대적인 모든 사람들의 요망에 의해 가지고 소승불교가 대승으로 변해져 온 것이 아니고 원래 부처님이 대승법문을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주창해서 드러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변해져서 소승경전이 대승경전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대승경전이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승경전이 초기에 서기 400년까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400년은 대승 중기경전이 또 일어나고 또 400년은 대승경전이 이제 말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기 1200년이 되면은 부처님의 법이 인도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를 옮기느냐? 인연을 따라서 옮기겠죠? 그래서 그 법은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기 1200년부터 불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부처님의 대승경전이 인도로 넘어갈 때는 서기 얼마에 넘어갔냐면은 500년경부터 벌써 400년, 500년에 실크로드를 타고서는 중국으로 부처님의 경전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마라접이라는 대선지식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죠. 구마라접이라는 큰 선지식이 그때 당시에 중국에 넘어오는 경전들을 다 번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국 불교는 번역과 종파 불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번역은 그러한 구마라접이라든지 현장 법, 삼장법사라든지 이러한 분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죠. 삼장법사라고 할 때는 경과 율과 논에 아주 달통하신 분이라고 해서 삼장법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현장 스님이 그 손오공과 또 뭐 저팔계를 데리고 인도로 건너가서 불법을 가지고 오는 손오공 이야기 들었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인도로 부처님의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육로로 즉 말해서 고비 사막을 거쳐서 히말라야를 거쳐서 저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시간만 해도 3년이 넘게 걸린다고 그랬어요. 수십 명이 부처님의 불법을 구하러 들어가서 그 불교 경전을 가지고 넘어올 때는 참 글자 그대로 위법망구라 몸을 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넘어가가지고 돌아올 적에는 몇 명 정도만 넘어왔다는 거예요. 왜? 사막에서 그냥 그 고비 사막에 흙바람이 분다든지 고비 사막에는 춘산산맥으로 넘어갈 때는 1년 가도 비가 10mm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제 법문하신 해국 스님도 내가 모시고 함께 히말라야를 갔다 왔습니다. 달라이라마 물을 칭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히말라야를 우리가 내 히말라야를 등산을 했는데 내 히말라야 쪽으로 들어가니까 1년에 비가 10mm도 오지 않더라. 안 해요. 그러한 사막의 길을 걸어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 참 대단한 생생의 원력을 세운 분이 아니면은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법을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교상 판승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교상 판승. 교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라고 그럽니다. 가르칠 교자니까 상자는 모양 상자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교화하신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잘 판단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교상판석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불교에서는 교상판석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중국에 와서는 교상판석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 자,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잘못된 것은 그대로 또 고쳐지고 인과는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대로 발전해 왔지만은 중국의 이 부처님 불법이 들어갈 때는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서기 500년경에 벌써 이 불법이 들어가니까 어떤 수행자에 의해 가지고는 부처님이 최초 법문하신 아한경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한경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화엄경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또 화엄경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반야경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반야경은 또 뒤로 쳐지고 정토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법화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것이 앞뒤가 바뀌면서 불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놓고 볼 적에는 화엄경을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또 화엄경이 들어온 걸 보니까 아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아, 이것이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요거는 좀 더 발전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을 더 크게 중생교화를 위해서 이렇게 더 넓게 말씀하신 것 같고 요것을 갖다가 잘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작업이 교상판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화엄경이 들어오니까 화엄경을 또 쫙 분석을 해보고 그걸 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또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정토경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또 정토경은 보니까 아 요거보다는 좀 더 먼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그거보다는 화엄경이 들어오니 화엄경은 좀 더 먼저 말씀하신 것 같고
요것을 분리를 쭉 시키는 작업이 교상 판석이다. 요 흐름을 잘 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문 듣는데 법문 듣는 기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흐름을 잘 아셔야 돼. 오늘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경이 들어왔으니까 한경을 쭉 연구를 하고서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경 구절이 너무 좋고 진리가 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한경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는 한경을 내 수행에 근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집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러므로서 함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정토경을 보다 보니까 극락세계 너무 아름답고, 응? 극락세계는 정말 우리가 원력을 세워서 가야 할 그런 무량수부를 우리가 그런 세계를 48원 올대원을 세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토경이 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토경이 좋은 사람은 나는 정토경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정토정이 생기는 거야. 자, 또 법화경이 또 들어오니까 법화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법화경이 너무 좋다. 그래서 또 법화경을 법화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태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또 그러한 교학이 쭉 많은 그 이제 교상 판석을 통해서 분석이 되면서 이제 중국 중원 천지에 쭉 이제 교화가 되는데 그 가운데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교학을 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다. 8만 대장경을 여러분들이 금생에 어떻게 다 볼 수가 있나요? 한경 80근만 보려 하더라도 금생에 한경 80근 못 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부하는 스님네 우리가 강원에서 다 한경을 공부하지만은 한경 제대로 한번 다 공부하고 가는 분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8만 대장경을 어떻게 다 보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달마대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중국에 오셔서 그 많은 학문적인 교학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학문의 궁극적인 실체는 뭐냐? 우리의 본성이 본래 부처의 성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행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학문은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학문은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마음 하나 잘 잡아서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종이 뭐냐면은 선종이야. 참선하는 선종. 그래서 선종에는 우리 조계종도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 그 이제 종지가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 조계종 종지가 선종이기 때문에. 직지 인심이라는 말은 많은 교학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성자리를 마음자리를 찍어서 가르친 것이다. 직진심. 어? 마음자리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견성성부라는 것이다. 그러한 이제 종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선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선종은 이제 또 한 종파마다 의지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닦아가는 경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종에는 처음에는 달마스님이 주장하실 때는 능가경을 주장을 하셨다가 육조 해능스님이 선종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조사선이라는 것을 일으키면서는 이제 금강경을 종지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경전을. 그래서 지금 우리 조계종단에는 금강경이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많이 독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러한 불법이 인도로 넘어올 적에 시대적인 그러한 인도처럼 흐름을 타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부처님의 법이 중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했고 그 분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화엄 사상이 좋다. 나는 정토 사상이 좋다. 나는
선정이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종파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발달 속에서 1200년경 돼서는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만 넘어왔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티벳 쪽으로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티벳 불교가 그대로 반야부 계통의 사상과 많은 그대로 중국에 넘어온 그대로 경전이 넘어갔지만은 티벳의 그 민족들이 소위 말해서 활동적이잖아요. 티벳 사람들은 이 양을 키운다든지 또는 말이지 말을 타는 그런 아주 그 활달한 성격 때문에 티벳 쪽에는 이런 우리 정적인 수행체계보다는 동적인 수행체계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쪽에는 밀교가 성하게 됐어요. 중국에도 밀교와 진은종이 다 넘어왔지만은 그 나라의 민족성에 의해 가지고 참선하고 선정해 드는 그 법의 선열을 맛보는 그런 또 그것을 좋아하는 민족에게는 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티벳 쪽으로는 밀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그 경전이 부파 불교 시절에 한쪽에는 부처님의 그 경전을 전통을 그대로 잘 살리고자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상자부라고 그러고 조금 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조금 변해서 율법이나 좀 곤축서로 진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대중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중부보다는 상자부의 근본 전통을 가진 불법은 스리랑카로 해서 태국으로 해서 버마로 해서 남방불교 쪽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쪽은 우리가 원시경전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승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소승불교라고 이제 칭을 합니다만은 소승이라는 말은 우리 쪽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쪽에서는 소승불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맞지 않다고 그러죠. 원시경전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크게 대승적인 차원으로 성화시킨 진리가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로 자리 잡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불교의 발달사는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 많은 경전 가운데 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경전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경전의 사상을 깊이 한번 제가 여러분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